안녕하세요. 배사임당입니다. 살림의 코너 속에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 집에 보면은 구석구석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꼭 있어요. 제가 마지막까지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신발장의 공구함. 그러니까 저희 집에 다른 데는 정리가 좀잘 되어 있고 유지가 잘 되는 편인데 이 공구함은 사실 제 권한이 아니잖아요. 우리 신랑이 자주 많이 쓰던 곳이다 보니까 막 신발장을 열 때마다 너무 막 아우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정리를 싹 했어요. 그랬더니 마지막에 내가 그 묵은 그런 체증이 딱 내려가는 느낌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구함이 어떠신지 혹시라도 저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참고하시면 좋겠다. 유튜브 보면 살림 장인들 계시는데 막 그분들의 잽이 안 돼요. 하지만 왜 완전 집이 막 지저분한데 갑자기 그 장인을 따라 하기는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나 그 밑에 약간 초급 과정으로 저를 보시고 저를 밟고 디딤돌 삼아 딛고 그 장인들에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구함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신랑이 이거는 주로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면 신랑도 점점 따라와요. 우리 신랑도 정리라고는 몰랐던 사람이에요. 진짜 그 지저분 싫어했던 거 얘기하자면 이제 2박 3일 밤을 새도 모자란데 저랑 같이 살면서 학습되었다고나 할까? 나쁘게 얘기하면 훈련? 약간 이렇게 지금은 좀 따라오는 편이에요. 정해놨어요. 모든 거에.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건전지는 어디 있냐? 그럼 무조건 거기 가면 그냥 딱 있는 거예요. 저희는 이제 이런 투명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 신발장에 한 코너를 했어요. 그리고 요거 말고는 아예 집으로 된 공구함 있죠. 왜? 막 진짜 큰거막 있는 거 망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장도리? 장도리 맞아? 장도리 아닌가 봐. 장도리가 뭐야? 아무튼 그 있잖아. 망치랑 그 뽑기 있는 거. 하여튼 그런 게 우리 집에 한 3개가 돼요. 그게 왜 자꾸 우리 집에 쌓이나 몰라? 사나 봐. 왜 그거를 자꾸 사냐고. 아무튼 그런 게 있어. 우리 아까 그 신발장 봤잖아요. 그게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통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. 이제 쉬운 것부터 할게요. 이거는 우리 집에 뭔 가전 같은 걸 사잖아요. 그러면 다 사용 설명서랑 조그만 부품이 들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. 이런 거는 따로 봉해서 그냥 봉지 담아놓고 이런 것도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나중에 꼭쓸것 같으니까. 근데 이게 막 중구난방 있으면은 사실 찾기도 어려워요, 결국에는.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냥 통에다 담고 이런 사용 설명서도 사실 안 봐. 이런 건뭐본안 보잖아요. 근데 또 버리지는 못하잖아요.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봉해가지고 그냥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큰 통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뚜껑 닫아가지고 새 물건 온다 그러면 여기 그냥 저는 넣어요. 요 옆으로 넣으면 여기 전구예요, 전구. 왜 형광등 같은 거 한꺼번에 막두 개, 세개살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여기에다가 저는 전구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놨어요. 여기는 건전지예요. 건전지 새 거가 있잖아요. 새 거랑 쓰던 거랑 헷갈리는 게 제일 싫잖아요. 뭐 먹고 나면은 요런 플라스틱 통이 많으니까 무조건 다쓴 거는 여기다가 넣어.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찰랑찰랑 다 찼으니까 요걸 한꺼번에 수거함 있잖아요. 거기 싹 버리고 요거는 다새 거. 새 거랑 다쓴 거를 딱 요렇게 구분을 하고 요거는 저희 집들이 때도 얘기했지만 택배 3종. 네. 테이프. 반품할 때. 그리고 이제 가위. 비닐일 때는 가위로 하고 박스일 때는 칼로 해야 되잖아요. 요거 이제 반품할 때 매직으로 써야 되니까 이런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많아요. 이런 줄자 이런 거.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는 요게다가 다 넣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고리 걸고 바닥 스티커 요런 거는 요 통에다가 딱 모아놓고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렇게 분류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선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 저희 샤워 부스 교체하고 이걸 왜 여기 놔뒀는데? 저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. 그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쓰는 거, 충전하는 거, 벤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요거는 이렇게 딱요 통에 그렇게 해서 투명한 데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은 신발장을 약간 높게 해놨기 때문에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투명 칸에 놓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야딱 보이니까 이렇게 투명 칸에 하는 게 좋고 저는 요세 개는 이케아에서 샀어요.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다이소에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맞출 필요 없이 신발장에는 잘안 보이니까 요 안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넣어놨습니다. 이게 끝이에요. 심플하죠? 정리의 초급 과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어디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2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내가 딱 심플하게 끝났다고 이 말씀입니다.